안녕하세요. 훈타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훈입니다. 훈타민의 크포 꿀팁! 이번 주제는 크리에이터의 채널 성장이에요. 저희 훈타민 채널이 구독자 28만 7천 명이 되기까지의 경험에 기반을 했고요. 또 저희들의 어렵고 부족했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하우 10가지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관된 하나의 주제가 채널 성장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상들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행, 먹방, 브이로그, 리뷰 뭐 여러 가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스타급 연예인이 아니라면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시청자들의 취향이 서로 다르고 또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사한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조금 다른 주제의 영상을 시도할 경우에 가령 요리 채널의 경우에는 음식 소개나 맛집 방문 채널과 서로 달라요. 음식이라는 공통 키워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리와 음식 리뷰는 유튜브에서 꽤 다른 편인 거죠. 요리는 오히려 다이어트나 ASMR과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고요. 맛집 리뷰는 여행과 유사점이 있고요. 이렇게 유사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시청자의 수요 충족이 중요해요. 보통은 자기가 하고 싶은 영상을 만들려는 경우가 많은데 눈에 띄는 차별성이 없게 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보다는 시청자의 수요가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은 그리 환영받지 못해요. 꼰대가 생기는 이유가 내 경험담을 말하는 사람은 재밌지만 듣는 사람은 재미가 없는데 계속하기 때문이거든요. 일부 개인 채널이 잘 되는 이유는 보면 특별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고 일부 정치 채널이 잘 되는 이유는 듣고자 하는 얘기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 보통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섯 번째, 구독자의 선택을 받아야 성장합니다. 영상의 노출은 구독자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독자의 노출 클릭률이 1차 관문이고요. 그리고 구독자의 리텐션이 2차 관문이에요. 리텐션이란 건 시청 지속 시간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5분짜리 영상을 올렸을 때 시청자들이 평균 2분을 봐준다면 리텐션은 40%가 되겠죠. 구독자 숫자가 늘어날수록 영상 성공의 칼자루는 구독자들이 우선적으로 쥐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시의성 있는 키워드를 활용하세요. 뭐 뉴스라든지 방송 프로그램이나 제품, 뭐 이렇게 특정 시점의 이슈나 트렌드가 반영된 키워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크리스마스나 여름휴가 등 특정 시점에 활성화되는 키워드들도 있는데요. 자신의 꾸준한 주제와 시의성 있는 키워드가 잘 혼합되는 게 좋은 활용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비언어적인 영상은 해외 진출이 쉬워요. 유튜브에서 언어의 장벽은 여전히 아직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수공예라든지 뭐 ASMR, 먹방 이런 비언어적이거나 언어 요소가 적은 영상들이 더 유리하죠. 여덟 번째는 해외 진출을 하고 싶을 경우에 특정 국가나 언어권을 노리시는 게 좋아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영어권, 스페인어권 이런 거고요. 자기가 그 해당 언어로 얘기하고 또 해당 언어의 문자가 영상에 등장하는 동영상 기본 언어가 된다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특정한 외국을 노리고 싶다면 차라리 특정 국가 하나를 타겟팅하는 게 나아요. 불특정 다수의 국가와 언어권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채널은 구독자들의 수요를 거의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채널 운영이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홉 번째, 자막은 수요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수단입니다. 자막 제공이 수요 창출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최근 유명한 채널들을 보면 영상에 대한 기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막이 외국인 시청자들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초반에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자기가 아무리 16개 언어 자막을 제공하더라도 그 영상은 뜨기가 힘듭니다. 열 번째, 최소 1년 이상 지속 가능한 컨텐츠를 유지하세요. 유튜브 채널 환경도 더 어려워졌고 또 지금은 이제 단기간에 영상이 뜨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채널의 성장이나 컨텐츠의 변화를 줬을 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으면 크리에이터는 그 희망보다 더 빨리 지치게 돼요. 여러분 채널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훈타민 채널의 훈이었어요. 저희 훈타민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